좋은데요? 맞아, 맞아. 안녕하세요. 쇼퍼스 감성의 오프 더 레코드 토크 진행을 맡은 시네이십의 남선우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옆에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누실 게스트분 직접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요조라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요조님과 쇼퍼스 감성의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쇼퍼스 프로젝트를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쇼퍼스 프로젝트는 26편의 단편 영화를 6편의 옴니버스로 재구성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한 편씩 롯데시네마 단독으로 개봉하는 독립예술영화 개봉 프로젝트입니다. 7월에 개봉한 쇼퍼스 이별행에 이어서 8월에는 쇼퍼스 감성행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요조님과 그럼 감성행을 3편의 영화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조님께서는 감성행이라는 제목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감성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어떤 기대로 영화를 보기 시작하셨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은 단어라는 게 그 약간 시대와 맥락에 따라서 네. 조금 오염이 된다거나 변질이 된다거나 좀 그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미지 같은 것들이 약간 바뀌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들 중에 하나가 저는 감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감성이라고 할 때 굉장히 진지하게 임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감성이라고 하면 약간 유머적인 요소도 어쩔 땐 느껴지고 좀 뭔가 내가 나답지 않게 너무 좀 그 나답지 않게 너무 네. 이렇게 감성적으로 굴었네 라는 식으로 표현될 때도 맞아요. 되게 많고 그래서 감성이라는 말을 사실 저도 언젠가부터는 그다지 자주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감성행이라는 주제로 저한테 딱 그 제안이 왔을 때 되게 좀 오랜만에 친구 만난 것처럼 이 단어 참 오랜만이네 약간 이런 느낌을 처음에는 받았고 그 감성행에서 과연 어떤 감성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도 좀 있었고 그랬습니다. 네. 사실 감성하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뭔가 나답지 않게 좀 감정적으로 행동했거나 좀 내가 느끼하게 굴었나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 때 쓰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는 우리가 감성하면 좀 긍정적으로 떠올릴 법한 단어들 그런 키워드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뭐 여행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서점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세 편의 단편이 있죠. 결정적 순간이라는 작품, 그리고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라는 작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 아니면 여행이겠지라는 세 편의 단편이 있는데 수록작 각각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나눠보기 전에 이 감성행으로 묶인 한 편의 작품을 다 보신 후에 소감이 어떠했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이 영화들을 다 보고 나서 이 영화들에 대한 얘기를 요조 씨한테 부탁해야 되겠다라고 한 그 최종 결정권자가 누군지 저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 영화들이 다 저의 인생의 부분들을 아주 많이 건드렸던 건드렸던 소재들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 이제 죽은 오빠를 찾아서 다시 이제 프랑스로 이제 찾아가는 어떤 그런 첫 번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저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상실의 경험하고 굉장히 닿아 있는 에피소드였고 또
그두 번째 서점 이야기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제가 그 책방에 프랑스에 가서 가보기도 했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파리에서의 추억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났던 영화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제 애인하고 데이트할 때도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애인이 프랑스에 있었고 저는 한국에 있었고 그래서 얼굴을 보기도 전에 전화 통화로 먼저 이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너무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어떻게 이런 내가 사람이 한 연애한 적이 거 아닌가? 어떤 연애 스토리를 아는 사람이 지금 나한테 제안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그러셨겠다. 깜짝 놀랐고 뭐 마지막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명백하게 이제 뮤지션의 이야기이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같이 곡을 쓰고 또 공연하고 곡이 안 써지면서 괴로워하고 했던 어떤 지난날의 경험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각이 나서 전반적으로 진짜 절 너무 많이 건드렸어요, 다. 네. 그래서 좋았습니다, 정말. 저도 이세 편의 단편 영화다 보니까 질문을 각각 어떻게 드려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정말 유주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자동적으로 많이 생각나는 그런 감성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자연스럽게 첫 번째 영화인 결정적 순간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결정적 순간은 강인석 감독님의 작품이고요. 약 30분 정도의 길이를 가진 단편 영화입니다. 첫 번째 영화 결정적 순간은 한국인인 소영이가 주인공이긴 한데 프랑스로 떠나죠. 프랑스 중부 도시인 뚜르가 배경이에요. 영화를 보시다 보면 왜 소영이가 뚜르로 향했는지, 그것도 홀로 배낭을 메고 향했는지 점점 아시게 되실 텐데. 그렇게 마냥 예쁜 이야기는 또 아니었어요. 소영이 프랑스를 찾은 이유는 죽은 오빠의 흔적을 찾기 위함이었거든요. 소영이 오빠가 찍은 사진을 이제 꾸러미를 들고 다니면서 오빠가 찍은 사진 속의 공간들을 직접 찾아다니는 이야기가 결정적 순간의 주요 내용인데요. 요조님께서는 이런 소영만의 애도 방식이랄까요? 이런 행동들을 어떻게 느끼셨어요? 영화 보시면서. 굉장히, 뭐, 무슨 애도의 정석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냥 소영이 행하는 어떤 애도의 방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왜 그렇게, 오빠가 찍었던 사진들의 장소를 직접 찾아가서 다시 사진을 찍잖아요. 그런 어떤 방식을 이제 소영이 왜 했는지, 왜 선택하고 실행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게라도, 어쨌든, 이렇게 좀 가까이 느끼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에 대해서는 약간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았고, 그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라면 어떤 애도이든지 저는 좀 상반적인 감정을 느끼게 돼요. 되게 나약하구나. 그리고 되게 강하구나. 뭔가 반대되는 이야기이지만 그냥 그렇게 애도를 하는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그런 특유의 상반된 두 가지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나약하고 연약해 보이면서도 어쨌든 그 슬픔과 그리움을 혼자서 나름의 방식으로 애도를 하는 그 태도만큼은 되게 강해 보이거든요. 그런 감정을 소영에게서 저 이번에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영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는지 일일이 설명하지 않잖아요, 영화가. 그래서 더 소영의 생각을 궁금해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나라면 그렇게 소영처럼 오빠의 흔적을 찾아 떠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을 얘기할 때또 빼놓을 수 없는 소재가 사진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화도 등장을 하고요. 이런 시각 매체가 소형의 기억을 붙드는 하나의 장치가 되지도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더 직접적이게 느껴지고 되게 잔인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오빠가 찍은 사진을 따라가는 소영이가 되게 용감하다고 느꼈거든요. 제가 이거를 여쭤보기 좀 조심스럽기도 했지만, 요정님의 글에도 제가 그런 용기를 느낄 때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방금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여러 에세이에 동생분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많잖아요. 제가 특별히 인상적으로 읽었던 글을 몇편 살짝 소개를 해드리면, 가장 최근에 나온 요조님의 산문집인 '실패를 사랑하는 직업'이라는 책을 보시면요, 요조님이 별 보는 거를 무서워했던 그런 네.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제목이 '아름다운 것을 무서워하는 일'이라는 글인데요. 이 글에서도 그렇고 또 동생에게 받은 편지를 잘 보관하고 싶었던 그런 일화가 담겨져 있는 '그저 막상막하로서'라는 글. 김순 소설가의 LA 운동화를 읽고 쓰신 글인데, 이두 편의 글을 보니까 마치 소영이처럼 어떤 용감하게 그렇지만 한편의 슬픔을 간직하고 기억을 좀 붙들고 싶어 하는 사람의 마음이 전달이 됐거든요. 그게 제 경험을 또 떠올리게 하면서 위로가 되기도 했고요. 요주님께서도 동생에 대해서 말하고 쓸때 되게 많은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짐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고 글을 쓰게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유, 그 마음이 결정적 순간 속 소영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갈피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떠실까요? 글쎄, 저는 용기라기보다는 그냥 아마 그 저처럼 어떤 상실을 경험하신 분들은 약간 다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 거기에서 되게 의미를 찾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기억으로부터요. 죽음에서 의미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뭐, 거기서 의미를 발견하고, 이제 그 의미를 공유하고, 그 의미를 남겨진 자의 신념으로서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런, 조바심 나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자꾸 말하는 것 같아요. 자꾸 말하고, 나는 이런 걸 느꼈고, 이렇게 살 거고, 뭐 약간 이런, 그냥 혼자 생각해도 되는 걸 굳이 막 쓰고, 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동생도 사진을 공부했었고, 결정적으로 사진을 찍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어떤 그런 소형의 어떤 여정 같은 부분들이, 이렇게 더 절실하게 오기는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여행을 가면서 사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소영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소영과 같은 애도를 뭐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아마 만약에 내 동생이 그렇게 외국을 여행하면서 사진을 찍고 그러다가 그런 경험이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저도 소영처럼 그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직접 찾아가고, 걔가 봤던 걸 나도 보고, 그래서 같이 공유하고, 네, 저도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작품은 안다훈 감독님의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라는 작품입니다. 15분 정도의 단편 영화고 2017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프랑스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행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프랑스에 있는 영빈과 서울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미화가 통화를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같이 산책할래요? 그럴까요? 주인공 미화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미화 같은 경우는
파리에 가고 싶지만 갈수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하는 모습, 문제집을 풀고 있는 것 같아서 괜히 취업 준비 중인가, 시험 준비 중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미화는 누군가의 목소리, 즉 영빈이의 목소리에 의지해서 파리를 상상하잖아요. 갈수 없는 곳을 좀 그리워하면서 바라보는 이야기라서 영화가 뭔가 좀 애틋하고 아릿하게 다가오기도 했는데, 요즘님은 두 사람 통화 어떻게 좀 웃겼습니다. 들으셨어요? 네.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러신 건가? 아, 특히 그 남자 배우분의 네. 어떤 그 있어요. 남자 특유의 뭘까요? 그 멋있어 보이고 싶어 하는 욕망이 드러나는 목소리가 아, 뭔지 알것 있습니다. 같아요. 내가 네. 알려줄게. 이 느낌인가요? 뭐,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왜, 아니야. 제 애인이 그랬었기 네네네. 때문에. 통하면서 엄청 자기가 막 멋있는 사람인 것처럼.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절을 거쳐온 사람이 보면, 아유,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하면서 나오는 웃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그런 웃음이 좀 많이, 지어졌고, 그리고 또 되게 반가웠고요. 네,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는 이제 저도 책방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제 그 영화 속에서도 등장하잖아요. 그 비포 선셋, 선셋, 비포 선라이즈 약간 그 시리즈 네, 속에서도 되게 중요한 맞아요. 장소로 등장하고 그 영화도 좋아했다 보니까 그냥 그 서점의 전경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너무 반갑고 와, 맞아. 나도 저거 그때 봤었는데 약간 이런 생각들 그런 것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결국 저두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슬그머니 하면서 그렇게 영화를 감상했었습니다. 네. 영빈과 미화가 저는 음성 통화를 한다는 점도 되게 흥미롭게 다가왔거든요. 왜냐하면 요새는 영상 통화도 많이 하고, 줌도 굉장히 익숙해졌잖아요. 비대면 상황에서. 그런데 음성으로 통화를 한다는 점이 또 감성행위라는 제목과 괜히 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리고 요조님께서도 이런 음성 기반의 대화랄까요? 아니면 방송을 좀 오래 진행해 오셨잖아요. 팟캐스트도 하셨고, 최근에는 SNS를 보니까 책을 직접 낭독해 주시는 그런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 방송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목소리만으로 누군가와 대화하고 방송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좀 차별점이랄까요? 좀더 편하게 느끼시는 무언가가 있으실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맞아요. 그 편안함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저의 욕심인데 저는 좀 집중하는 거를 좀 많이 좋아하고 바라게 돼요. 그러니까 특히 제가 뭘 이렇게 소개하고 뭘 이야기하고 할때 정말 집중해줬으면 좋겠어요. 듣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집중이 잘 되는 환경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공연을 할 때도 그렇고, 뭐, 이렇게 책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뭔가 환경이, 집중할 만한 환경이 못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공연하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나갔다 들어왔다 뭐 한다든지, 그런 게 저는 글쎄, 집중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되게 방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공연할 때는 이런 나갔다 들어왔다 할수 있는 그게 안 되게 했으면 좋겠다라거나 뭐 이런 어떤 집중을 더잘 되게 할수 있는 조건을 제가 이렇게 막그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낭독을 한다거나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할 때 그게 영상하고 같이 전달이 되면
좀 희석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집중도가. 네, 왜냐하면 목소리로 전달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집중력의 일부는 보여지는 것에 또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말하면서 어떤 표정을 짓는지 그리고 얼굴에서 이제 비언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까지 자연스럽게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 같은 어떤 그런 매체에서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이제 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그래요. 그래서 그냥 목소리로만 전달할 때에 그 목소리에 더 집중하기 좋다. 영상이 같이 들어가는 것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어서 특히 책 얘기할 때는 좀 음성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을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이야기할 작품은 우리는 사랑 아니면 여행이겠지라는 제목의 작품이고요. 박경진 감독님의 작품입니다. 쇼퍼스 감성행의 세 편의 단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길이가 길었죠. 네. 45분 정도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작곡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 뮤지션 정아의 시간을 따라가는데요. 지금 여행을 굳이 가서 곡을 쓰려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죠? 본인이 마지막으로 네. 곡을 쓰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함께 음악했던 선배의 가게를 찾아가고 본인의 작업을 하려던 와중에 또 어떤 누군가와 만나게 되죠. 그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또 공연도 하고 자기 음악 하는 중인 성현이라는 남성을 만나는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영화? 네. 좋더라고요, 보기가. 네. 진짜 전 아직도 그 첫 만남의 장면이 잊혀지잖아요. 아, 네네네. 그 카페 빈 카페에서 이제 노트북 올려놓고 기타 이렇게 안고 딱 제가 음악하는 사람들이 다 하는 포즈거든요. 이게 네. 노트북 올려놓고 기타를 이렇게 팔 이렇게 거치면서 이렇게 앉아서 막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이러고 있는데 프로페셔널해 보이는데 뒤에서 좋은데요? 맞아, 맞아. 그 부분에 진짜 빵 터졌어. 좀 하는데? 막 이런 느낌. 막 이렇게 치면서 막, 이거 뭔가 막 이러고 있는데, 악성이. 뒤에. 막 고민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좋은데요? 너무 목적이 다분한 작품이기도 하고. 아, 너무. 네. 너무 재미있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상황들이 진짜 제가 겪었던 어떤 한 시절을 이렇게 복붙한 것처럼 보여주는 장면들이 좀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랬었어, 내가 저랬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정말 옛날로 돌아간 기분으로 그 영화를 본 것 같아요. 한 시절이라 하시면 좀 되게 옛날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제 그렇죠. 제가 데뷔하고 데뷔를 이제 27, 8 그쯤에 했는데 그때부터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뮤지션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제가 완전히 그냥 깊이 그냥 푹 젖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행 갈 때도 기타 들고 다니고 그냥 24시간 음악만 생각하고 사실 이제 지금에 와서 하는 얘기지만 음악은 인생의 전부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이제 음악은. 음악 외에도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음악이 전부였고, 음악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 없이는 나는 살수 없다. 진짜 음악과 나는 항상 이렇게 함께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비장함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 속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것들이 좀 보여졌고,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선배, 음악을 접고 이제 가게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그 선배가 말하자면 지금의 저하고 좀 비슷한 거죠. 예, 그 현실과 어느 정도 타협도 하고, 이제 뭐 그분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아이도 있고, 있고. 그러니까 음악도 물론 자기가 물론 사랑했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가치들이 많이 생겨나 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저의 지금은 이제 그 입장과 비슷한데, 이제 옛날엔 나도 주인공과 같은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특히 정아랑 성현이 결국엔 공동 작업에 네. 들어가잖아요. 뮤지션들도 그렇게 작사 작곡 함께 한다든지 아니면 멜로디를 함께 쓴다든지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유두님도 그런 경험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두 사람 보면서 좀 떠오른 경험 같은 게 있으실까요? 많았어요. 그러니까 곡을 곡 하나의 곡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만약에 제가 진짜 무슨 서태지 같은 사람이었다면 다른 사람이 필요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고 곡을 만들 줄은 알았으나 그것을 좀더 완성도 있게 만들기 위한 테크니션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거든요. 왜냐면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고 기타도 데뷔하고 나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제 노래밖에 기타를 못 쳐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노래는 만들 줄 알면서도 그거를 어떻게 상품,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매료되고, 아, 저 노래를 내가 돈을 주고 듣고 싶다라고 만드는 어떤 그런 기술은 제가 너무 부족했거든요. 그건 또 완전 다른 영역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너무 많은 도움들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연인과 함께 그렇게 곡을 디벨롭 시켰던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같이 연주하는 동료들하고 디벨롭했던 경우도 있었는데, 진짜 그 경험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어쩔 때는 영원히 이런 경험만으로 그러니까 곡을 발표 안 하고 공연도 안 하고 활동도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이런 상황들만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아요. 뭔지 알것 네,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입버릇처럼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공연을 앞두고 합주를 하잖아요. 이제 멤버들하고 그러면 합주하다가 제가 맨날 아, 그냥 공연 안 하고 영원히 합주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그게 전 너무 좋아서. 물론 아닌 음악가들도 있을 텐데, 저는 그냥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다 같이 하나의 노래를 더 완성도 있게 계속 단련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 너무 행복해요. 그냥 그것 때문에 음악하는 것 같기도 해요, 여태까지. 네. 이렇게 영화제가 아닌 이상 단편 영화를 좀 모아서 볼 일이 적잖아요. 맞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단편 영화 이야기를 나눴는데 단편 작품들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책도 장편 소설은 장편 소설만의 매력이 있고, 단편 소설은 또 맞아요. 단편 소설만의 매력이 있잖아요. 영화도 마찬가지로, 이제 장편이 아닌 단편 영화만 줄수 있는, 이렇게 짧고 강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도 코로나 이후에는, 영화를 많이 못 봤거든요. 가뜩이나 저는 이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편이에요. 이제 집에서 이렇게 작은 모니터 화면으로 영화를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감흥이 좀덜 되는 것 다르죠. 같아서.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하다가 이제 영화관에서 그 어둠이 주는,
무한의 허락. 너 여기서 울어도 되고, 너 그냥 자유롭게 너가 느끼는 감정을 끝까지 느껴도 돼라고 하는 그 영화관이 주는 그 느낌을 저는 너무너무 좋아해서 네. 웬만하면 영화는 다 극장에서 보는 편인데 이제 극장 자체를 제가 잘 안 가게 네. 되다 보니까 영화도 잘 안 보게 되고 또 영화관에서는 단편 영화를 해주는 일이 많이 없으니까 맞아요. 더 단편 영화는 언제 봤는지 되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정말 오랜만에 단편 영화를 이렇게 세 편을 봐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는 이렇게 굳이 극장 아니더라도 좀 작은 화면이더라도 이렇게 시간 될 때마다 한 편 한 편 이렇게 좀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새삼스럽게 다시 했어요. 영화 보다가 너무 좋아서 네. 그랬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단편 영화를 쇼퍼스 덕에 모아서 보니까 이렇게 작은 이야기들이 더 많이 들릴 수 있는 공간이 허락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맞아요. 요즘엔 OTT 통해서 단편 영화들을 되게 다양하게 선택해서 볼 수 있더라고요. 네, 그런 네, 것도 네. 좀 더 알아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쇼퍼스 감성행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나눴으니까 마지막으로 요조님의 감성을 가장 자극했던 순간이 있다면 이 영화 속에서 하나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세 영화 중에 딱 그냥 한 장면만 꼽아야 되는 것이죠? 원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너무 많은데 그래도 하나만 꼽아야 된다면 저는 맨 마지막 장면, 그러니까 세 번째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을 네. 꼽아보겠습니다. 이 감성행 자체의 마지막 장면이기도 하네요. 네. 완성한 노래를 무대에서 노래하는 여자의 얼굴. 저는 거기에 저를 되게 많이 겹쳐놓고 봤어요. 그 노래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꽤나 좀 단단해 보였어요. 그 모습이. 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뭐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이런 되게 어려운 질문을 쉽게 막 네, 마지막에 막 하시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저도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 좀 고민의 시간을 좀 거쳐서 저는 작고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곤 했는데 그 작고 단단한 사람을 형상화했을 때 그 마지막에서 무대에서 노래하는 그 모습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런 모습을 올해 동안 갖고 싶어요. 네. 네, 너무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슈퍼스 감성행의 마지막 장면이기도 해서 더더욱 이 영화에 대한 마지막 질문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슈퍼스 감성행의 세 편의 단편 영화에 대해서 요조님과 이야기를 나누셨는데요. 오늘 영화 이야기하면서 어떠셨는지 마지막으로 소감을 여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말이 많아지잖아요.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저보다 연배가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대화하다가 불쑥 나온 어떤 소재를 가지고 예컨대 뭐 파리나 네네. 프랑스 이런 것을 가지고 야 내가 프랑스 언제 갔었는데 말이야 네. 이러면서 옛날 얘기를 막 늘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런 얘기들이 재밌는 얘기도 많고 근데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꼰대 같아 보일 수도 있고 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데뷔 초반의 이야기, 프랑스 갔던 이야기
뭐 이런 사적인 어떤 그런 경험들이나 이런 옛날 얘기를 아예 그냥 대놓고 마음껏 해라라고 한 자리에 와서 지금 신인하게 네네. 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지금 신명나서 얘기를 많이 한것 같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명난다는 표현 진짜 오랜만에 저 진짜 듣는데, 너무 신명나게 네, 얘기한 그렇게 것 같아요. 느끼셨다니 저도 되게 기뻐요. 그만큼 쇼퍼스 감성행 안에 요조님의 인생의 순간순간들이 엿보이는 장면들이 많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쇼퍼스 감성행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쇼퍼스 프로젝트는 다음 달 9월 중순인 쇼퍼스 기묘행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간다고 합니다.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굿즈 세트 증정 등이 남아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후 12월까지 매월 개봉하는 쇼퍼스 프로젝트의 다른 작품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신혜희 시리 남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